자, 한 주의 워해머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죠. 이번 주의 워해머 뉴스, 벌써 8월 3주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는 이제 워해머 판타지를 다시 리메이크한 미니어처 게임이죠. 워해머 올드월드와 그리고 네크롬다 위주의 소식이 있네요. 한번 쭉 보도록 하죠. 먼저 네크롬다. 워해머 4만을 배경으로 한 소시민들의 일상을 다룬 미니어처 게임이죠. 먼저 이 네크롬다 소식으로 북 오브 데졸레이션, 이제 하이브 세컨드스 관련된 신규 네크롬다 캠페인 북이 이번 주에 예약 구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크롬다 미니어처 게임 기본 작품에 이제 확장팩, 확장 버전의 게임을 위한 미니어처 게임 전용 책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하이브 세컨드스를 배경으로 해서 그 기술 갱들과 뭐 스파이어 갱들 그리고 말레스테인 진스틸러 컬트들의 격돌을 다루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각종 룰들과 설정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과 함께 반사르 테크헌트 테크헌터들 이제 하이브 세컨드스에서 이제 말레스테인 진스틸러들과 맞서서 목숨을건 전투를 펼칠 그런 반사르 테크 헌터들, 한 박스에 총 8개의 미니어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보다시피 뭐 사족이지만은 뭐 보다시피 반사르 갱들은 이제 네크로문다 행성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된 그런 깡패들이죠. 물론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상당히 뭔가 있어 보이고 정말 간지가 철철 나고 막 되게 상당히 멋있어 보이고 그러지만은 뭐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온몸을 이렇게 개조를 하고 얼굴이 창백해질 때까지 기술 개조를 하고 사이버네틱 강화를 하고 무슨 거의 그 아무튼 온갖 개조와 온갖 테크 무기들을 다 사용하고는 있지만 스페이스 마린들과 상대를 하면은 거의 어린애들 싸운 수준이라는 그런 점. 뭐 그런 점이 재밌긴 하죠 또. 그리고 마일스테인 진스틸러가 이번 주에 예약 구매를 단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박스에는 6개의 마일스테인 진스틸러들과 4마리의 마일스테인 티라마이트들 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티라마이트라고 하는 여기 쫙 작게 보이는 이 무슨 말 그대로 마이트 벼룩같이 생긴 놈들이죠. 그리고 6개의 진스틸러 말스테인 진스틸러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요게 써 있는 거에 따르면은 말스테인 브루드스컴용 머리가 들어있어서 이걸로 다른 네크롬다 갱들 머리를 바꿔쳐가지고 말스테인 진스틸러 컬트용 깡패들을 또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분의 부품을 또 주는 거죠, 머리를. 그리고 오루스 스파이어 헌터, 얘들은 설정상 귀족들이죠. 하이브 높은 데에서 사는 귀족들인데 이제 심심해서 이제 자기 성인식하려고 아래층 방문해가지고 아래층 소시민들 사냥하는. 얘네들의 성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식을 위해서 아래층 소시민들을 사냥하고 다니는 그런 높으신 귀족분들 자제분들이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한 박스에 두 개의 오루스 스파이어 갱들, 무기는 대충 이렇고 또 한 마리의 카리아티드 프라임, 이 천사같이 생긴 거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카돈 옐드 자카라 스파이어 헌터들, 이거는 보다시피 총 4개의 미니어처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높으신 귀족분들의 자제분들이 이제 아래층 내려와서 서민들 사냥해서 자기 성인식 통과를 한다,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라지오르 패턴 센트리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센트리건이에요. 말 그대로
곧 이제 감시총이죠. 그냥 경계총이죠. 경계총. 경계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자동화 터렛입니다. 보다시피. 그리고 또 이거는 포지월드 레진 제품이라, 포지월드 레진 제품인데, 야겔로스, 속삭임들의 군주라고 합니다. 그 네크로문다의 여러 깡패 가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델라크 가문이란 깡패 가문이 있어요. 얘들은 좀, 정보를 팔아먹고 사는 그런 깡패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협지로 비유하자면 이제 개방이죠. 그 거지들 모인 개방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그 델라크 가문의 대빵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파이어 헌터 파티 갱 카드. 이거는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게임의 미니어처 게임에 필요한 카드 덱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해머 올드월드, 워해머 판타지를 계승해서 뭐 어떻게 리메이크했다 보는 게 편하겠네요. 리메이크해서 만든 그런 이제 워해머 판타지 배경의 리메이크 미니어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해머 올드월드, 오그두르즈 스웜프 디거 나트롤 이름이 참 어렵군요. 아무튼 이런 미니어처를 판다. 포지월드 레진이라고 합니다. 새로 나온 건가? 이거는 예전에 없었던 것 같죠. 이건 그러니까 자 새로 나온 미니어처고, 이거는 포지월드 레진 제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와프 킹 위스 오스스톤, 이거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냥 쭉 보고 넘기죠. 뭐 사실 그 판타지 쪽은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드워프 슬레이어, 전설의 드워프 슬레이어. 이것도 원래 있었던 건데 다시 복각시킨 거네요. 다시 이제 단품했다가 다시 재판매하는 걸로. 드워프 마이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드워프 캐논, 오르간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종됐다가 다시 복각. 드워프 자이로콥터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복각 시키는 걸로. 그리고 워해머 더 올드월드 테린 지형을 또 판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플라스틱 제품인데 따로 판다고 하는, 여러 개를 다시 이제 복각시켜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단종됐던 것들인데 이제 새로 또 판매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판매를 한다 이거죠. 여담이지만 이베이에 대팔러도 좀 배 아프겠는데요. 이베이에 가서 이거 보면은 되게 비싼 값에 팔던데, 이거 GW에서 알아서 이거를 다시 재판매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걔들 입장에서 정말 배가 아파 죽을지도 모르겠군요. 이거 보니까 프리미엄 가격을 한 원가에서 한 50-100% 붙여서 팔던데 이베이 보니까. 이거 보면 다시 판매한다고 하니까 배가 아프겠네 그 사람들은.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판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판다고 하고, 이거 팔고 또 이거 팔고 이것도 팔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판다고 합니다. 뭐 저도 옛날에 이런 거 판매하는 걸 좀 보긴 했는데, 참고로 여담이지만 워해머 4만에도 이런 거 많아요. 지형. 아무튼 뭐 판다고 합니다. 뭐 그렇대요. 그리고 워해머 4만의 또 다른 미니어처 게임이죠. 반지의장.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워해머 이제 게임즈 워크샵, 워해머로 유명하긴 하지만은 게임즈 워크샵이 다른 미니어처 게임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가 아직까지도 판매하고 있는 워해머 반지의 제왕, 중간계 전투 뭐 이런 거 미니어처 게임. 아무튼 그래서 더 호빗 모션 픽처 트릴로지로 해서 헌트포
아르켄스톤 뭐 미드 중간계 어드벤처 게임이란 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봐, 이거는 따로 단품 고유한 개별적인 박스 게임이고 뭐 아무튼 판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총 15개의 플라스틱 미니어처와 기타 뭐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 라이브러리 워엠 게임지워크샵의 자회사이죠. 소설 같은 걸 파는 크리그 스페셜 에디션을 판다고 합니다.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는 하는데 뭐 잘 모르겠고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거는 공식 웹스토어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해머 플러스, 이번 주에 워해머 플러스는 도색 잘하는 법. 도색 잘하는 법. 생물 혹은 악마의 피부 질감을 표현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설정 영상을 다루고 있는 워해머 플러스 공식 영상이죠. 로우 마스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스콜라 프로제니움에 대한 설정을 이번 주에는 다룬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벌써 8월이 중간이 다 넘어가고 있고, 특히나 이번 주는 성스러운 15일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일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운이 좋으신 분들은 15일에다가 플러스 16일, 15. 운이 약간 조금 이제 약간 부족하시거나 아니면은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6일은 나오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 쉬시게 될 텐데, 아무튼 뭐 어느 쪽이든 다들 이번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워해머 소식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